안녕하세요, 김필사입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면 엔트로피가 감소한다고요? 아닌데.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테넷을 보셨습니까? 엔트로피를 반전시켜서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만든다는 SF 설정이었죠. 엔트로피를 반전? 시간의 역행? 엔트로피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에서는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는 설정을 대충 뭐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엔트로피란 개념을 언급하긴 하지만, 사실 엔트로피란 개념을 굳이 몰라도 그냥 시간이 거꾸로 흐르게 하는 거라고 이해해도 영화 보는데 별 지장이 없죠. 아니 뭐 애초에 영화 자체가 이해가 X네 안 되는데 그 이유가 엔트로피가 뭔지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심지어 엔트로피를 역행해서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는 개념 자체가 틀렸습니다. 엔트로피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라도 모르고 계시는 사실이겠지만 엔트로피와 시간의 방향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은 엔트로피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면 엔트로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학원생인데 실험용 물에 실수로 빨간 잉크를 떨어뜨렸습니다. 망했네요. 교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구해야 됩니다. 빨간 잉크를 주워 담을 수 있으면 실험용 물을 복구할 수 있겠죠?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잉크는 물리적인 분자고 분자 하나하나를 주워 담아서 다시 스포이드로 넣는다면 가능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소린가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물리학과 대학원생인 여러분은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뉴턴의 법칙에 따르면 시간은 대칭적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르면 시간이 거꾸로 흘러도 우리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 알지 못할 겁니다. 공이 부딪히는 순간은 거꾸로 흐르는 시간선으로도 뉴턴의 법칙과 어긋나지 않죠. 즉 물에 잉크를 퍼뜨려 잉크가 퍼지는 게 쉬운 일이라면 물 안에 잉크를 주워 담아서 잉크와 물이 분리되게 하는 것도 쉬운 일이어야 되죠. 잉크 분자가 물 안에서 퍼지는 것도 공이 충돌하는 것과 같이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지배되는 거니까 잉크도 당연히 시간에 대해서 대칭적이어야 되겠죠. 즉 물에 잉크를 퍼뜨리건 퍼진 잉크를 물과 안전히 분리하던 마찬가지로 쉬운 일이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눈에는 우주가 시간에 대해서 대칭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겁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잉크가 섞이는 장면을 거꾸로 돌리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왜 컵은 저절로 깨지는데 깨져있는 상태에서 다시 원상복구되는 건 왜 저절로 안 되는 겁니까? 왜 이 고양이는 거꾸로 돌린 장면에서는 이족보행하는 간냥인데 원래대로 동영상을 재생해보면 포스트잇에 고장난 애용쓰입니까? 물리학자들은 이게 엔트로피의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엔트로피가 뭔지 몰라도 어쨌든 물리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우주의 시간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흐르고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현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하죠. 이것이 그 유명한 열역학 제2의 법칙입니다. 그럼 열역학 제1의 법칙도 있겠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1법칙은 열역학보다도 더 유명한 에너지 보존 법칙의 다른 이름이라서 별로 흥미로울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엔트로피에 있어서는 시간 대칭이 맞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엔트로피가 뭐길래요? 열역학 제2법칙은 뉴턴의 운동 법칙을 뛰어넘는 또 다른 법칙인가요? 여기에 주사위가 두 개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굴려서 눈의 합에 따라서 상금을 주는 도박장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숫자에 가장 높은 상금을 책정하고 싶나요? 뻔하죠. 2 아니면 12에 가장 높은 상금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와 12는 다른 숫자보다 나올 확률이 낮죠. 3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2가 나오기 위해서는 두 주사위가 동시에 1이 나와야 하죠. 12가 나오기 위해서는 두 주사위가 동시에 6이 나와야 합니다. 이걸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죠. 가로축과 세로축은 각각 주사위의 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배당금을 책정해야 할 주사위 1에 눈 두 개, 주사위 6의 눈 두 개는 이곳에 위치하게 되죠. 이제 다른 상황을 보겠습니다. 유리관 안에 든 기체 분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 분자는 유리관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도박을 하고 싶어요? 유리관을 6등분해서 기체 분자 두 개가 유리관의 어느 구간에 있는지를 체크해 본다고 하죠. 기체 분자 두 개가 유리관 내부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예측해서 돈을 거는 겁니다. 우리는 기체 분자 두 개가 한쪽 구석에 몰려 있는 상황이 희귀하다고 예상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상황은 주사위 두 개의 상황과 똑같기 때문에 희귀합니다. 높은 상금을 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체 분자 두 개는 뉴턴의 법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만 유리관 한쪽에 몰리게 되는 상황은 36분의 1의 확률로 밖에 일어나지 않는 희귀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기체 분자 두 개가 아니라 10개일 때 10개의 기체가 한쪽 구석에 몰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 확률은 6분의 1의 10승인 6천만분의 1입니다. 기체 분자가 10개만 돼도 유리관 한쪽에 분자들이 몰리는 상황은 매우 희귀한 상황이 됩니다. 6천만분의 1이라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모두 여기에 돈을 걸어도 한 명도 당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유리관에 기체 분자 10개만 들어갈까요? 아니죠. 아보가드로 수만큼은 들어갈걸요? 그럼 유리관의 6분의 1에 모든 기체 분자가 다 몰릴 확률은 6분의 1을 아보가드로 수만큼 곱한 어마어마하게 작은 수가 될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넓은 부분은 유리관 안에서 기체 분자들이 그냥 평범하게 흩어져 있는 상황이죠.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돈을 걸 수는 없습니다. 상금은커녕 참가비를 내야 할 정도로 평범한 상황이거든요. 이 작은 동그라미는 조금 특수한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기체 분자 중 절반 정도가 한쪽 구석에 몰린다든가 하는 상황이죠. 정말로 특수한 상황. 예를 들어서 기체 전부가 한쪽 구석에 몰리게 되고 나머지 공간은 진공으로 텅텅 비어버리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 아주 작은 동그라미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엔트로피의 단어가 무엇인지 방금 막 이해했습니다. 엔트로피란 바로 이 동그라미들의 크기죠. 우리 기체들은 뉴턴 법칙에 의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약간씩 상황이 바뀌긴 하지만 아주 커다란 동그라미 안에서 놀고 있는 한은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엔트로피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죠. 이 큰 동그라미 내부에서 돌아다닌다고 해도 동그라미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심지어 뉴턴의 시간 대칭성에 따라서 시간을 거꾸로 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기체는 우연히 큰 동그라미에서 약간 작은 동그라미로 진입합니다. 엔트로피가 감소했죠. 그러나 그 확률은 굉장히 작고 대부분의 경우 다시 큰 동그라미로 원위치합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려봐도 마찬가지죠. 뉴턴의 법칙은 시간을 대해서 대칭이니까요. 그런데 열역학 제2의 법칙은 우주의 엔트로피가 언제나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고 말하는 겁니까? 김필산 새끼 열역학 제2 법칙 모르면서 과학 유튜버라고 깝쳤나요? 아닙니다. 위대한 물리학자이자 2020년에 블랙홀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로저 펜로즈 또한 엔트로피도 뉴턴의 운동법칙처럼 시간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과거로 시간을 돌려도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거죠. 우리가 엔트로피에 대해서 과거로 시간을 돌리면 감소할 것이다, 시간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착각했던 이유는 애초에 우리의 우주는 엔트로피가 아주 작은 동그라미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높은 엔트로피 상황인 큰 동그라미에서 기체 상황이 시작되었다고 해 보죠. 엔트로피가 증가할 수 있나요? 아니죠. 만약에 우리의 엔트로피가 최대 엔트로피 상황이라면 잉크는 다 물과 섞여 있고 컵은 다 깨져 있고 모든 것이 뒤섞여 있는 세계라면 우리는 애초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상황조차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로 시간을 돌려도 엔트로피가 감소한다는 상상을 하지는 못했을 거죠. 우리는 열역학 제2 법칙이 시간에 대한 방향의 얘기는 빼버리고 엔트로피는 잠깐 감소하더라도 원래 최대치로 다시 복구한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우주는 아예 시작부터 이 작은 동그라미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의 우주가 이렇게 극도로 작은 엔트로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존내 작은 확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언제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 해도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시간을 거꾸로 돌린다 해도 잉크는 물과 분리되지 않을 것이고 깨진 컵은 다시 붙어서 위로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뉴턴의 법칙은 시간에 대해서 대칭이며 시간을 뒤로 돌린다 해도 기체 분자의 상황이 작은 엔트로피의 동그라미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원래의 정상 시간으로 돌릴 때와 동일하게 특히 낫습니다. 물에서 잉크 분자가 섞여서 균질해질 때 시간을 돌린다고 다시 잉크 분자가 모여서 스포이드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확률적으로 매우 작은 확률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엔트로피의 법칙 또한 시간에 대해서 대칭인 거죠. 그건 그렇고 왜 우리는 갑자기 의식 얘기하다가 양자역학 얘기하다가 이제 뭐 엔트로피 얘기까지 하게 된 거죠? 이번 시리즈 제목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엔트로피 얘기는 끝나지 않았군요. 다음 시간에 블랙홀 그리고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시청해주시면 언젠가는 양자의 의식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김필산이었습니다.